안녕하세요. 주식후견인 문경호입니다. 네, HLB 관련해가지고 이제 영상 잠깐 쉬었다가 어제 최근 영상에서 빗썸 관련하다가 HLB가 나왔죠. 요 HLB 글로벌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HLB 글로벌 장중이라서 이 가격대는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6,000원이고 시가총액 2,542억 원인 회사. 그리고 매출액은 조금 나오곤 있지만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점점 나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 번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으니까 뭐 한계 기업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보시면 마이너스 33%예요. 이 정도면 뭐 거의 그냥 회사 운영 안 하는 게 낫죠. 차라리 문 닫고 청산하고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게더 나을 정도로 그렇게 좋지 않은 회사입니다. BPS 보시면은 점차적으로 낮아지면서 자산 가치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이고요. 자, 어저께 영상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로스 우스 앤 밸류. 이 회사가 빗썸과 그 외에 이제 세력들을 갖다가 조작을 하는 한 세력 중에 큰 세력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회사가 동원이라는 곳을 갖다 인수를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그로스 앤 밸류 8호가 주체가 되었어. 그런데 지금 이 동원이라는 회사가 넥스트앤사이언스로 사명을 바꾸고 그 다음에 HLB 글로벌로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어볼게요. HLB 글로벌 이렇게 되어 있고 16년 4월 27일 날 W 투자 금융 주식형 이렇게 되어 있어요. W맨은 원형식 라인이죠, 원형식. 원형식이 보면은 이 회사도 동원일 때부터 그로스 앤 밸류와 함께 작업을 시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고자 원형식 2016년 5월에 이렇게 조합 해산 총액 열의로 배분주식 취득을 했는데 5% 이상이라서 공시에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뭐 W 오션인 W 이거 원형식 회사잖아요, 그죠? W 투자 조합 요것도 원형식 회사잖아요, 그죠? 요런 식으로 HLB를 갖다 2016년부터 왕성하게 활동 시작한 게 15년도부터거든요. 요때부터 요것도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M&A를 갖다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체리힐 투자조합 2호 조합이 있는데 요게 요렇게 여러 명의 투자조합에 있는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여기도 함께 올라왔고 취득단가 평균단가 보시면 9,500원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9,500원 되어 있습니다. 체리힐 투자조합 세원이라는 곳에서 50억 규모의 주식을 취득을 했다. 세원이 했던 거 사업다각화 지분율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요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세원이 폴라리스 세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들이 셀바스와 그 다음 IA 물론 폴라리스 그룹 모두에다 엮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체 세력이 하나다. 여기 아래 보시면 글로스 앤 밸류가 투자를 한또 다른 한곳 CBI. CBI가 키네타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나스닥이 진행을 하고 있고 대한그린 파워도 뭐 함께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아이윈, 아이윈 플러스까지 해서 모든 것들을 진행을 하고 빗썸에 또 이렇게 아이윈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 HLB 글로벌 여기 보시면 진양곤이라는 사람 HLBA 대표이사죠. 이 4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19년도 1분기 주주총회 결의에서 이렇게 3명이 신규 감사로 선임이 돼요. 진양곤, 그 다음에 호난이라고 있나요? 하여튼 뭐 이런 사람이 한명 있고 베트남인이 한명 있고 박영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규 선임 중에 여기 이력이 나노젠 파마컷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여기 이력 보시면은 나노젠이라는 바이오로지 회사 여기에 회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뒤에서 봤더니 넥스트 사이언스 주가가 5% 상승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뭐 의학 논문 사전 공개 매드카이브에서 나노코박스 코로나 19 백신 3상에서 백신 유효성이 나왔다라고 얘기했어요. 19년도 1분기면은 사실 코로나 때는 아니잖아요. 코로나 때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의학적으로 해서 제약 바이오를 통한 테마를 씌우고 그 다음 주가를 상승을 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20년 넘어가는 그 시점에 코로나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코로나. 야, 이거 코로나 터졌네.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는데 바로 여기서 베트남 아까 이사했잖아요. 베트남 이사를 통해 가지고 나노젠이라는 회사가 나노코박스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원래는 코로나가 아니라 뭐 그냥 나노코박스로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겠죠. HLB 글로벌 여기 보시면 2019년도 9월 27일 날 이 회장인 사람이 매수를 하기 시작해요.
요렇게 6,360원에 이만큼의 지분을 갖다가 합니다. 근데 뭐 자기랑 연관되어 있는 사람 한 명이 더 있죠, 그죠? 이렇게 두 명이 들어와가지고 진행을 하는 건데 각각 50억씩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총합해서 100억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코로나 터지자마자 21년 4월 26일부터 아까 그 나노코박스라는 걸 갖다가 띄우고 주가 차익을 실현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취득단가가 위에서 보시면은 6,360원이죠. 그런데 거의 3배의 차익을 보기 시작해요. 물론 한 10만 주가 안 되지만. 근데 다음 공시에서 또 보시면은 43만 주, 16만 주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만 원대에 거의 매도를 해버려요. 그러면 거의 이건 4배 차이. 그죠? 그리고 남아있는 요거조차 5배를 보고 전량 매도를 시작합니다. 언제? 21년 8월 10일에 모든 것들이. 나노코박스가 이야기 나오자마자 이런 식으로 모두 차익을 실현해버려요. 이 나노젠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은 이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다는 얘기겠죠. 만약에 되든 안 되든 그런 건 상관없이 나는 그냥 일단 팔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22년도 7월 2일 날, 가격 그 기사가 웃겨요. 나노코박스 승인은 언제 나나. 이렇게 되는데 이미 안 나겠죠. 이 나노젠 회장이 모든 걸 청산을 한게 21년 8월 달인데, 그죠? 지금 1년이 지나고 나서 나노코박스 뭐 이게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가 의미가 있나요? 없죠? 그러면은 이 HLB랑 나노젠이랑 뭔가 이 이유가 있었겠죠. 또 글로벌 협약을 맺었다고 하니까 의미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감사 보고서를 보니까 이렇게 뭐 의견 불일치 알림문이 있는데 요거는 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뭐 회사 자체가 건전하지 못하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연결회사 및 종속회사는 5개인데 골재 채취, 화장품, 발효식품 제조, 바이오 이렇게 4가지란대요. 이게 이렇게 이어진다면은 회사의 영속성이 있지만 이게 아니라 따로 놀고 있죠, 지금. 연관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이런 회사들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고, 왜냐면은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돈을 못 번다. 돈을 못 버니까 아까 300억씩 이렇게 매출을 내도 적자 폭이 100억이고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상폐량이 낫다. 회사 연역 보시면은 그죠? 보이시죠? 여기서 동원 탄자 개발에서 탄광하던 회사에서 동원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동원해서 넥스트 사이언스, 나노젠 투자하고 프레시코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한 쪽으로 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향후에 뭐 회사를 또 바꾼다고 하면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뭔가 또 이슈를 만들어서 띄울 수도 있겠죠. 회사 업적 및 주당 사업권이나 이런 거 보시면 사업 목적 추가에 뭐 탄소 배출권 이런 것들 나와요. 유통업, 건설, 그 골프장 운영업. 그러니까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 테마를 우리가 씌울 수 있는 거는 미리 전관을 변경해가지고 사업 목적을 늘려놓자. 그래서 요 중에 하나 또 얻어 걸리면 주가 차익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은 매출액에서 27%가 기존에 있었던 골조 요런 쪽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나머지 리테일 쪽은 의미가 크게 없죠. 12%밖에 안 되니까. 화장품 특히나 그다음에 식품 쪽에서 뭐 거의 한 이렇게 60% 정도의 매출이 나오긴 하지만 이것도 적자폭이 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생산 실적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평이해요. 평이한데 크게 의미는 없고 평균 가동률이 50%로 엉망인 회사.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음료 쪽은 아예 의미가 없고 식품 쪽은 그래도 가동률이 좀 나오는 회사예요. OEM으로 통해 가지고 뭐 다른 데 가격 경쟁력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었겠죠. 채무증권 한번 봤더니 이거 시장성이 있는 지분증권은 HLB, 테라퓨틱스 이제 조만간 할 종목이죠. 그래서 얘들도 계속 순환 출자 고리를 갖다가 이어가면서 남아있는 돈들에 대해서 현금성 자산을 갖다가 이렇게 지분증권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이제 지분율을 갖다가 계속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관계 기업을 계속 늘려가는 회사. 이게 그러니까 바이오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바이오에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관계 기업 투자 내용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뭐 데님 이런 거딱 보기만 해도 그냥 청바지 관련인데 이 회사가 청바지랑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이름 자체가 글로벌인데 뭐 글로벌로 해가지고 어떤 뭐 유통을 뭐 크게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주력이 바이오랑 뭐 제약 이런 쪽인데 갑자기 유통을 한다? 연관성이 전혀 없죠.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임원 현황을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노젠 이분은 아직까지 계세요. 왜냐면은 이분이 나가버리면 안 되죠. 이분이 나가버리면 야 나노코박스는 나가리라는 거를 이제 바로 이거 임원 탈퇴해서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버티게 해주는 거고 나머지 임원 현황 보시면은 여기 연관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관련 있는 사람이 보시면 뭐
대표이사, 뭐 경제학 이런 쪽, 이제 유통 관련한 전문가는 아무도 없다. 특히나 여기 아발론 교육회장, 뭐 금융연구의 연구위원, 이런 분들 그냥 자리만 차지하게 한 거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런 회사도 있구나. 여기 또 선임 후보자 이런 거 보시면 아발론 교육, 그 다음에 ON 엔터테인먼트 상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HLB 관련 있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서 또 이렇게 되어 있고. 직원들의 현황 보시면은 자원환경 부분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 이제 뭐 식품 리테일 뭐 이런 쪽은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그냥 운영하는 걸 갖다가 연결 주체로 그냥 갖다 붙인 것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이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만기에 다가오는 권면 총액들이 이렇게 합치면은 거의 300억 가까이 됩니다. 300억. 그러면은 이게 한 분기의 매출이고 매출이자 지금 현금성 자산으로는 맞기가 좀 애매한 회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보시면 전환 청구 기간이 여기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전환을 하고 전환을 하지 않은 모습. 왜냐하면 여기 행사가액이 9,350원, 그다음에 6,899원이니까 지금 주가가 얼마 했죠? 6,000원이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거를 행사를 하면서 마이너스 50%의 손실을 보려고 하겠어요. 마이너스 30%구나, 그죠?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HLB는 상관이 없는 기업들 많이 인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름이 바이오에 치중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글로벌 차트를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뭐 이렇게 보면은 여기 고점에서 아 얼마 안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뒤로 돌려보면은 장난 아닙니다. 뒤로 돌려보면 여기 이런 식으로, 그죠? 요때가 제가 봤을 때 나노코박스 이슈로 코로나 이슈 띄우고 그 치료제 요걸로 엄청나게 올린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19년도 여기 초기에 요때 이미 그 베트남에서 나노젠 해가지고 나노젠 회장이 들어와 있었다. 등기 임원으로 들어왔다. 그러면서 여기서 추가로 매수 그 했던 그 차익을 갖다가 여기 땡겨 볼게요. 땡겨 보면은 여기서 한번 차익 실현을 하고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엑시트를 해버렸다. 다섯 배니까 100억을 가지고 왔는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한 500억에서 400억 정도를 갖다가 차익을 보고 나갔는데, 이 돈은 전부 다 순진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준 거다. 이렇게 작전주의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HLB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항상 이 회사는 그 최대주주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뭐 사고 팔고 주주가 바뀐다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주가 차익을 갖다가 엄청나게 뛰게 되어 있어요. 여기 2016년에도 이렇게 보시면 이때 한번 크게 나왔죠, 그죠? 그 주주가 바뀐다 그러고, 그리고 여기도 주주 바뀐다 그러고 한번 나오고, 여기 코로나 이슈로 한번 나오고, 여기서 뭐그 나노코박스 한번더 얘기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슈 없으니까 계속 깔아앉는 모습, 그죠? 뭐 HLB가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HLB 글로벌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속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HLB 그룹 자체가 알려지는 게 갈수록 많으니까,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자금이 아마도 지금은 카나리아 바이오 쪽으로 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가 무너지면은 HLB 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돌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네요. 이런 종목들 사가지고 엄청나게, 이 기간 사실 짧아 보이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거의 2년 다 되거든요. 2년 동안 고통받는 거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안정적인 종목을 산다고 하면은 이런 하향이 아니라 6개월 만이라도 이렇게 올라가서 우리가 목표하는 수익률 10%를 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이렇게 종목을 겪어보셨거나, 그리고 이렇게 손절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단돈 5만 원만 내시고 저에게 가디언즈 멤버십을 갖다 한번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목당 5만 원이면 정말 싼 거예요. 그리고 10% 수익이기 때문에 최소 투자금 500만 원으로 10%면은 50만 원의 차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종목 교체 시마다 5만 원씩만 추가로 내시면은 선생님도 수익이 나고 저도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볼지 모르거나 아니면 투기성 스타일을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그리고 어떻게 제가 종목을 보는지 공부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 가디언즈 멤버십을 통해서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성별, 존함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저희 다이렉트 번호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보내셔야 됩니다. 네. HLB 그룹도 뭐 이렇게 파보면은 계속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HLB 그룹이 속해 있던 것은 이 초록뱀 이 라인이었다. 이 바닥에 있던 라인이고, 이 초록뱀도 결국에는 쌍방울이나 그 다음에 KH 그룹과 함께
그 투자 조합을 통해서 계속 M&A를 키워왔던 그런 세력이다. 이 세력들이 커지니까 주식판이 커지고 자금이 파지고 어떤 종목 하나에 투기 세력을 붙이는 것도 어렵지가 않다라는 걸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